얼마 전 강원도 교육청이 각 초등학교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일제 방식의 평가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간에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중간과 기말고사 등과 같은 일제 방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를 앞둔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과 교총의 반발이 이어지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며 한 발 물러선 공문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전교조가 교원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위반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일제 방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시 평가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평가 방법 중의 하나로 상시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우선 적용 학교 11개 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13학년도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총은 교과 평가는 단체 교섭 사항이 아닌 데다 상시 평가는 교원 업무만 가중시킨다며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시 평가 제도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별, 학년별 공동 출제를 병행하면서 상시 평가 제도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 전교조는 일제 방식 평가는 교사의 평가권을 밀어내고 경쟁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상시 평가의 즉각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교육과정에도 없는 것이고 폐지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이제 단체 협약으로 같이 합의해서 이행하기로 했는데 이제 뭐 현장의 반발을 이제 이유로 들면서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처럼 초등학교 교과 평가 방식을 놓고 도교육청과 교원단체 그리고 교원단체 간에도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일선 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